유튜브로 영상을 시청하다 보면 영상 자체에 자막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검정 바탕에 하얀색 글씨로 자막이 이중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막이 이중으로 겹치게 되면 시청하는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설정을 조금만 바꾸게 되면 자막이 겹치지 않게 편안하게 볼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는데 자막이 겹치게 되면 영상 위에서 터치합니다. 화면 오른쪽 위에 CC라고 있습니다. CC를 터치합니다. 화면 하단으로 자막 사용 중지됨이라고 표시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는 겹쳐있던 자막이 사라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영상 자막을 화면에 다시 표시하고 싶으면 영상 위에서 터치합니다. 오른쪽 위에 CC를 터치합니다. 화면 하단으로 자막 사용 설정됨이라고 표시되고 영상 위에는 다시 자막이 표시됩니다. 유튜브로 영상을 시청할 때 화면을 지금처럼 작게 해서 영상을 시청하는 경우도 있고, 화면을 확대해서 영상을 시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면을 확대해서 시청하거나 화면을 작게 해서 시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의 방법을 알아봅니다. 지금처럼 영상 화면이 작은 상태일 때 영상 화면을 크게 확대하고자 하면 영상 위에 손가락을 두고 아래에서 위로 밀어줍니다. 세로 화면의 작은 영상 화면에서 스마트폰 전체 화면을 차지하는 가로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전 화면 크기로 돌아가려면 영상 위에 손가락을 두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줍니다. 다시 영상 화면이 큰 화면에서 작은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 화면을 작게 하거나 크게 확대해서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로 영상을 시청하다 보면 이 영상의 속도가 빠르다고 느낄 때도 있고 느리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영상이지만 시청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재생되고 있는 화면에서 재생 속도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재생되는 영상 위에 손가락을 두고 터치합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표시들이 나타나고 잠시 후에 사라집니다. 다시 한번 터치하게 되면 다시 나타나고 또 잠시 후에 사라집니다. 사라지게 되면 다시 한번 터치합니다. 지금은 일시정지를 누릅니다. 일시정지를 누르게 되면 플레이 버튼이 표시됩니다. 반드시 재생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일시정지를 눌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이 재생될 때 화면에 손가락을 두고 터치를 하게 되면 이러한 표시들이 잠시 나왔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표시들을 화면에 다시 표시하기 위해서는 화면 위에서 다시 한번 터치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표시들이 화면에서 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번거롭다 느껴질 때에는 조금 전에 이 부분에 십일자처럼 생긴 것이 있었습니다. 십일자처럼 생긴 모양은 일시 중지를 말합니다. 일시 중지를 터치하게 되면 지금처럼 일시 중지 버튼이 플레이 버튼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표시들이 바로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화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화면 오른쪽 상단으로 이동해서 점 3개를 터치합니다. 화면 하단으로 다음과 같은 메뉴가 표시됩니다. 메뉴 중에서 중간 정도에 보면 재생 속도 일반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는 속도가 기본값으로 일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합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표시되고 일반 왼쪽에 보면 체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선택한 영상의 속도를 일반 속도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채널에서 올린 영상의 속도로 영상을 재생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속도인 일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쪽으로 갈수록 영상의 재생 속도는 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을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영상의 재생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 속도인 일반 속도에서 0.75배를 터치하게 되면 속도가 조금 느려지게 되고, 다시 0.75배에서 0.25배를 터치하게 되면 더 느려지게 됩니다. 반대로 일반 속도에서 1.25배를 터치하게 되면 속도가 조금 빨라지고, 다시 1.75배를 터치하면 더 빨라지게 됩니다. 영상의 성격이나 시청자에 따라서 같은 영상이더라도 영상의 재생 속도가 빠르거나 느리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금 화면에서 영상의 재생 속도를 나에게 맞는 속도로 터치해서 재생을 해서 시청하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1.25배를 터치합니다. 이전 화면으로 이동하고 다시 플레이 버튼을 터치해서 영상을 시청합니다.